정치학자이기도 합니다. 한나 아렌트도 유대인이죠. 이분은 굉장히 삶에서 운이 참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것은 나치 치하에서 지하활동도 했었는데요. 경찰에 게슈타포에 끌려가고서도 거기서 죽지 않고 나왔고 삶의 여러 가지 우연이 맞아떨어져서 미국에 이제 정착하게 됐습니다. 18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기 전에 프랑스로 가서 18년 동안인가 무국적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민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18년 후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아주 우연히 정말 운이 좋아서 미국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비자 못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독일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한나 아렌트는 참 이분의 삶의 그 여정을 보면 굉장한 행운의 연속인 포르투나 여신의 미소를 받은 그런 분입니다.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제자기도 했죠. 굉장한 지성이죠. 이 악의 평범성 할 때 평범이 버날러트입니다. 예, 진부함이죠. 진부함. 너무 그냥 흔에 빠진 거. 이 이제 한나 아렌트를 유명하게 만든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의 기획자입니다. 유대 수용소를 만들고 가스실을 만들고 또 그 가스실에 태워 죽여서 빔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효율로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빔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한 이제 히데의 그 살인 기획자인데요. 이 사람은 그 전쟁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신분을 바꾸고 무슨 그 자동차 정비공 뭐 그렇게 엔지니어로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끈질기게 추적해서 결국 법정에 세웠죠. 법정에 세워서 전범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처음 나온 그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아이히만이 잡혔고 이스라엘에서 전범 재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신문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옥저버 그 뭐라 그러지 옥저버 참관인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관하고 이제 기사를 써서 신문사에 보내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책을 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나온 것이 2006년이고 이 한길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이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 재판 참관이고요. 이 책은 우리 그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사와 비판을 함께 받았는데 비판자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에는 그 홀로코스트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책임도 크다라고 썼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학자들이 요즘에 왔으니까 비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으면서 연기를 했는데 즉 자기가 아주 죄가 없는 척 평범한 척 정말 그냥 보통의 사람인데 명령받아서 어쩔 수 없이 악에 가담하게 된 그런 사람으로 연기를 했는데 한나 아렌트가 그 연기에 속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의 기술이죠. 옷을 벗겨서 완전 비인간을 만든 거죠. 비인간. 홀로코스트 기획자 아돌프 아이히만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잡혔을 때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런 그 전범이라든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적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 보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에 뮌헨 올림픽 때 있었죠. 제가 그때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운동선수들 죽였죠.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죽였죠. 그 이스라엘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해서 반드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건드는 것을 이 적대 국가들이 두려워해요. 왜냐?
반드시 보복을 하니까. 네. 이거는 저는 상당히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개인 대 개인보다도 집단 대 집단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면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담이고요. 이제 이 뉴요커 기자로 이제 이 이스라엘에 가서 재판을 참관할 때 모습입니다. 그 재판 중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주로 나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명령받았을 뿐입니다. 뭐 그렇게 일관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이히만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명령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민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변호했어요. 굉장히 재판이 오래 걸렸습니다. 금방 끝난 건 아니고요. 아이히만 쇼라고 이 아이히만 재판 이것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건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안에 나오는 말입니다. 악은 사유에 저항하는 것. 아까 성찰, 나르시시즘이라든지 이런 그 악에 저항하는 방법은 성찰이죠. 성찰. 나르시시즘의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건데, 그래서 악은 사유에 저항하는 것. 악은 사유하지 않는 것. 악은 사유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유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유란 어떤 깊이로 들어가 뿌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인데, 사유가 악을 대상으로 하는 순간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은 너무나 진부합니다. 악은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악은 너무 무의미합니다. 그런 말이죠. 악에는 매력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악의 평범성. 아이히만은 제가 이렇게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이아고는 그 섹스피어 비극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이죠. 이아고는요 악을 위한 악인입니다. 뭐 다른 동기가 없어요. 잘 되는 사람 시기하고 얘는 남 잘 되는 거 못 보죠. 악을 위한 악인. 제가 봐도 문학 작품 중에서 악의 전형이 이아고죠. 맥베스도 얘는 야심 때문에 악을 저질렀지만 이아고는 악을 위한 악인입니다. 악 자체를 아니었고, 리처드 3세처럼 악인임을 입증하기를 결심하는 것은 그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게 없다.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을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뭘 자기가 몰랐다고? 다 알았다. 알았는데 뭘 몰라. 한나렌트가 속은 거야. 그렇게 말했죠. 그가 경찰 신문을 당당한 독일 일진과 마주 앉아서 이게 이제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 자기 변명이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진급도 못하고 나는 승진도 못하고 등등등 하면서 이게 다 제살 자기 잘못도 아니고 하면서 4개월 동안 이렇게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는데요. 한 아랜트에 따르면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유하지 않는 거다. 생각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뭘 이 사유란 뜻이 뭐냐면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표현은 아이히만이 맹목적으로 행동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희생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상상력을 결여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거. 칸트가 이걸 확장되신,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하는 거, 공감의 능력. 이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르시스트의 전형이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에 무능을 낳고 이것은 또한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굉장히 성찰의 악을 저항하는 방법 중에 이 성찰의 중요성을 굉장히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밀그램이나 이 한나렌트나 그 사유, 성찰 이것을 악에 저항하는 굉장한 중요한 무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걸 못해요. 20세기는 집단 악의 시대입니다. 정말 인종 간의 민족 간의 증오와 반복이 유달리 심했던 세기가 20세기입니다. 이거는 루안다 인종 청소인데요. 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냥 집에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중고서점에 팔아버렸나 봐요. 호텔 루안다라는 이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꽤 잘 만든 영화인데요. 이 르완다 인종 청소년 한 100만 명이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에 인종 청소인데요. 투치족, 후투족이 투치족을 100만 명을 살살한 겁니다. 왜 죽였냐? 이게 좀 민족 분쟁이 그 역사가 반목의 역사도 좀 오래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시기심입니다. 투치족은 키도 크고 피부도 좀 백인 그러니까 피부도 그러니까 굉장히 미남 미녀가 많았나 봐요. 그런데 후투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투치족에 의해서 후투족이 좀 멸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후투족에서 무의해서 투치족을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아, 참 그 영화를 봐도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는 바로 요것을 배경으로 그 유명한 후투족 남자, 투치족 여자와 결혼한 후투족 남자가 그 호텔 지배인이었는데 그 호텔을 버리고 떠난 프랑스인 사장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르완다 호텔을 지키면서 그 르완다의 그 뭐라 그러죠?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자기 호텔에 투치족들을 많이 숨겨져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근데 놀랍게도요, 이 후투족이 투치족 100만 명을 살해하는 데는 카톨릭 신부, 카톨릭 수녀들이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카톨릭에서 그쪽 신부나 아무 카톨릭 공부와는 관계없다 했다가 아주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인종 분쟁이 있습니다. 민족, 종족 간의 오랜 그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렇게 섞여 녹아 있습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 놀랍죠? 이게 영화 포스터예요. 호텔 루안다. 혹시 TV에서 호텔 루안다 하면 보세요. 이거 영화 괜찮아요. 미얀마에서 일어난 로힝야의 인종 청소. 이것이 그 미얀마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노벨 평화상 받고 난 다음에 일이죠. 이거 미얀마가 이거 로힝야족을 청소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국제적으로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지시할 수가 있냐 그랬죠. 어쨌든 20세기는 이런 인종 분쟁, 인종 청소가 엄청나게 자행된 그런 증오의 색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세기에서 맞죠? 다른 인종에 대한 상상은 제가 쉽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내 인종, 내가 속한 인종보다 다른 인종은 남이죠. 우리 아니죠. 그래서 그 실상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거 영화 한 장면이죠? 지옥의 묵시록의 한 장면이죠. 바그너의 발키레의 음악 막 울리 참 이 장면 아시죠? 이게 지금 그 헬기 조종사들이 미군 헬기 탄 사람들이 여흥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여흥으로 헬기 타고 와가지고 폭격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광기죠. 전쟁의 광기를 묘사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키레 비행. 아포칼립스 나오는 지옥의 묵시로 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어떠냐? 이제 집단학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이런 사례 집단에 의한 악, 은폐 이게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가 우리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로서 이 집단학의 사례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답은 없습니다. 일단 뭐 사례를 보면 학교폭력 있죠. 학교폭력, 따돌림, 집단 성폭력, 군대 내 폭력, 따돌림, 폭행, 이제는 또 성폭력까지 있습니다. 동성 간에, 또 그 장교의 여자분에 대한 뭐 위기에 의한 직장 내 폭력도 있습니다. 갑질도 있습니다. 오늘은 뭘 보겠냐면요. 자, 이 집단 나르시시즘의 증후들.
이거는요, 우리나라 제가 조금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국뽕이라고 그러죠? 국뽕. 우리나라에 이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정에 대한 자랑과 집착.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 엄청난 우리 자랑거리인데, 저는 솔직히 이것이 좀 두렵습니다. 옛날에 투다이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투다이포의 그 주인공 여자가 방송에 나간 그 앵커, 여성 앵커가 되는 걸 희망했는데 살인을 저지르죠. 그래서 영화 끝에 결국은 살인범으로 이렇게 체포가 되어가면서 매스컴을 탑니다. 이 여자의 평생 소원이 매스컴 타는 거였거든요. 매스컴에 종사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살인죄로 잡혀가면서 아 어쨌든 난 매스컴 탔어 됐어 그렇게 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가 있었는데,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좋은 일로 1위를 하면 참 좋겠는데 1위를 한 내용이 뭐든지 상관없이 1위를 했다면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민족적 피해의식도 있고요. 주적 만들기, 적을 열어보면 우리 보면 적 만들어서 증오심을 쏟아붓게 합니다. 국민들의 어떤 적을 만들어서 그 대상에 국민의 증오심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저 이거 참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특징, 이 우리나라 집단 악의 특징, 이 서열화예요. 서열화. 그리고 약자에 대한 폭력과 배제, 이게 어떤 그 집단 악의 현상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조금은 참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다루기도 좀 힘든 어렵지만 너무나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이 학교에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입니다. 학교 내 권력 관계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학교 내에서 그 권력 관계, 제일 위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있죠. 그 다음에 남교사입니다. 특히 체육교사, 생활지도부 교수가 서열, 이제 두 번째 서열. 세 번째가 일진이고 우등생입니다. 일진은 폭력으로, 우등생은 성적으로. 그 다음에 나이들 여자 교사. 그 다음이 젊은 여자 교사. 그 다음이 보통 아이들. 가장 밑바닥에 왕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일진, 젊은 여교사보다 일진이 더 위에 있죠. 권력 관계에서. 이거 그 여자 교사, 특히 젊은 여자 교사에 대한 남학생들의 성희롱, 이게 이 권력 관계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일진들은 젊은 여자 교사보다 자기들이 권력상, 서열상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동료들에게 그걸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단이 성희롱이에요. 교사의 권위. 또 이거는 왜 학생들이 옛날 같이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가에 대한 한의 설명인데요. 교권은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위, 국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국가 권력이 원하는 지식을 청소년에게 주입하고 또한 동시에 관료로서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국가는 권위를 부여했고요. 이 권위가 위계적으로 아까 그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계적으로 부여됩니다. 교사들은 가장 그 위기에서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서열투쟁에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열이래요. 서열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학생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서열에서 가장 밀려난 밑바닥이 되면 어떡하냐, 왕따가 되고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서열 문화와 성폭력. 이제 이 청소년들의 성폭력이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 집단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원인이 이 서열 문화에 있다고 해요. 2008년도에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6학년 남학생들이 3-4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 성적 괴롭힘, 성폭력, 강요 등 각가지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관련된 가해자, 피해 학생들 수가 100명이 넘습니다.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남학생을 상대로 구강성교, 한문성교를 강요했고요. 이 피해자인 저학년 남학생들이 또 그 저학년 여학생들을 집단성폭행하고요. 50여 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학생이 아래 저학년 남학생들을 성폭력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켜보기도 했어요. 지켜보게. 이게 200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이 음란물의 영향이다. 애들이 뭘 몰라서 철부지라서 그렇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청소년 성범죄의 특징이 집단화입니다. 집단화. 성인 강간범의 70%는 단독 범행인데요. 10대 강간범의 50% 이상이 구호, 즉 집단입니다. 같이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왜 집단, 성폭력이 집단화에서 특성을 띠냐, 청소년 범죄에서. 그리고 성범죄가 놀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놀이. 청소년 문화에서 성폭력과 놀이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서 게임이 꼭 성폭력인 겁니다. 주로 여학생이, 뭐 여학생에 대한 집단 폭행이 있었다 그러면 왕게임 하죠. 왕게임 하면 왕이 게임에 이겨서 왕이 되면 노예에게 뭐든지 명령을 할 수가 있죠. 또 옷 다 벗기고, 옷 벗게 하고. 그래서 집단 성폭행을 놀이로 인식합니다. 성 자체가 놀이 문화적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들의 폭력적 정서와 결합해서 성추행, 성희롱, 강간이 놀이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가 피해를 받는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다 놀이의 장. 그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 악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청소년 이 성범죄가 집단화가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청소년의 소혈 문화에 있다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진 아이들이 여학생을 성폭행을 한다면 그거는 이것을 통해 뭔가를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자기 그룹의 결속을 다지는 겁니다. 혼자 하지 않아요. 또래 불러다가 자기 그룹 일진 밑에 부하들 불러다가 또 하게 하죠. 그래서 공동의식을 통해서 자기 그룹에 대한 소속감, 연대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 서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어. 이 서열 문화가 굉장히 폭력적인데요. 피해자에게는 우월한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키고 공범들에게는 자신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함으로써 자기 서열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의 핵심은 폭력적인 서열 문화에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폭력이 하향화 이렇게 돼서 고학년 가해자는 소수고요.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많아지는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관련자가 100명? 놀랍지요?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남학생들은 음란물에 나오는 성폭력을 저학년 남학생들은 강요하고요. 거부하면 폭력 인사하고 일부 피해 학생들은 저학년 학생을 밑으로. 그래서 집단 성폭력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청소년 서열 문화와 그 폭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열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교장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관료적 서열 체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 약자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과 하향 폭력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학교와 군대, 특히 학교가 이게 심합니다. 왕따로 지목된 학생들은 정말 연약한 약자들입니다. 가장 서열에서 밑바닥이 되면 표적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서열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죄책감이 없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혀 죄책감이 없답니다. 범죄인지도 모른대요. 2007년도에 경기도 가평의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남학생 6명이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을 성취지향적 이거 놀이로 여긴다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의 그 대화들을 보면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따먹었다. 그러니까 성폭행한 것을 무슨 전리품을
획득하고 점수 따는 걸로 생각합니다. 전혀 피해자에 대한, 그리고 한 말이 피해자를 가리켜서 쟤도 같이 즐겼어요. 쟤도 재미 봤어요. 하지 그 피해자가 온전히 자기 그 신체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란물을 통해서 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그리고 집단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공범이 있죠. 그래서 죄책감이 희석이 돼서 죄책감이 없습니다. 네, 학교 내 성폭력이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집단화되고 있다는 그 연구. 매년 증가하면서 초중고 성폭력 피해. 이게 이제 그 제가 아까 그렸던 원입니다. 맨 바깥에는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 사회. 맨 안에 있는 원은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학교가 평창 진짜 학교만에서만 일어나는 일 아니죠. 이게 저는 우리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해서 봤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집단학은 끝났습니다. 이제 아기 심리학,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 2, 3, 4, 5, 6, 7장 그 집단학까지 왔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보겠습니다. 이 아기 심리학은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위험이 그만큼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신한 선생님이 그랬듯이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욕구를 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성찰하기보다 아 누구 저 악은 저 누구 누구 저 사람 나르시스트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악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그거 다른 사람을 악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그 악의 카테고리에서 면제 스스로를 제외시키고 심판자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악의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스카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연구되어야 한다. 이죠. 왜? 네. 악의 일단 피해자가 되지 않고 또 악을 치유하고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줄기차게 이 책에서 주장하는 스카펙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 판단을 과학 권위 아래 두는 위험. 이건 제가 조금 이게 과학의 권위를 더 앞세우면서 도덕 판단을 과학의 권위에 종속시키는 위험입니다. 이건 제가 좀 이거는 지나가기 위해 중복되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과학 오용의 위험은요. 이 악의 연구가 오용될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대중이 이 악의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의 이제 악의, 어떤 사람의 그 악에 대한 어떤 그런 보고서를 이제 취직해서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죠. 취직할 때 구직 면접자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악, 그런 성향의 선성, 악성 보고서를 가지고서 너는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라거나 아니면 결혼에 이제 결혼 당사자들이 있어 그 상대방의 어떤 것을 보고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라든가 그런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상대방의 뭐 피고라든지 원고라든지 이런 상대방에 대한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등등등등 오용, 잘못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카펙 입장은 뭐냐면요. 옛날에 프로이트 심리학이 대중들에 의해서 너무나 단순화되고 오용된 적도 많았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서 대중들이 이런 지식을 얻게 돼서 더 유익한 면이 많았다. 더 혜택을 더 많이 보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악의 연구도 이게 이제 대중들이 이로 인해서 유익을 더 얻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번째, 과학자와 치료제에게 오는 위험. 와, 제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 강의록에 보면 아예 제가 인용을 딱 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11페이지에 11페이지 보면 올더스 흑슬리의 우동의 악마에서 인용한 글 있죠. 이 과학자와 치료자의 위험은요, 악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악이 그 연구자를 오염시킵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와 이 악을 다루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왜 악에 오염되나 하는 것을 올더스 흑슬리 이 책에서 이 사람만큼 이것을 발표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스카펠이 인용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노동의 악마가 17세기에 프랑스 수도원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된 사제가 화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마 들렸다고 판단을 받고 화형된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악의 오염이라는 주제를 다룬 작품이다. 17세기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악의 역사적 분석인데요. 악에 너무 끈질기고 강렬하게 집착하게 되면 언제나 비참해진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 속에 있는 악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은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잘해야 현상 유지이고 잘못하면 전부 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로 생각하는 주제가 악이 된다면 우리는 악의 경우들을 만들어내므로써 그 자체를 증명해 보이는 성향을 띠게 되고 말 것이다. 악 또는 악의 개념에 집중하고도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악마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다. 모든 개혁가들은 제정신을 잃어버리기 딱 알맞다. 그들은 자신들이 적의 것이라고 분별하곤 하는 그 사악함에 계속 영향을 받으며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그들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에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튜버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다른 어떤 연예인들의 그 숨겨진 이면의 사생활들, 특히나 성폭행이나 성희롱이나 어떤 정자는 이미지하고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졌는데 실제로 뒤에서는 굉장히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이제 까고 디스하는 그런 일을 했던 유튜버인데요. 그분이 최근에 유튜브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동일하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지금 이 얘기죠. 어떤 악을 계속해서 집중하면 그 악이 오염이 돼서요. 자기가 비판하는 그 악을 자기가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이러냐면 진짜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악을 가까이 하면 오염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귀신이라든지 악이라든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밝은 것, 선한 것, 생명과 성장, 하나님 이런 그 선한 쪽을, 긍정적인 쪽을 파고들면 자연히 그림자는 없어지지 그림자에만 주목하면 그림자에 먹혀요. 거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학자와 치료자의 오늘 이야기 그렇습니다. 제가 우연히 제 주변에 축사하는 분도 많고 해가지고 알게 되는 게 많은데요. 제 원래 악한 죄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를 가져오냐 하면은 제일 먼저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축사자들이 나중에 그 병을 그대로 자기가 쫓아내준, 낫게 해준 그 질병을 이렇게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겨나가는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영적으로 이걸 분별해서 쫓아내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 속에 이거를 쫓아내고 자기 속에 영향력을 다 털어내고 빛으로 막고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를 먹어버립니다. 저는 이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귀신이 가득 차게 돼요. 쫓아냈던 사람은. 근데 이게 작업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해야 되고 하루 이틀 아무도 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데 관심, 어둠 쪽에 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가질 시간이 있으시면 발견 쪽으로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위험, 이거 제가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책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요약문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과학의 가치 중립성은요, 오늘날에는 신화입니다. 사실은 과학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아주 진리의 중요한 그 이거 뭐라죠? 진리의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하는 요 이런 과학의 속성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은 이 포스트 모던 이런 현실에서는요, 사실 자체 이거 이런 개념 인정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을 등에 업어서야 사실이 사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가치와 어떤 가치를 배제한 과학, 그거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의 심리학, 악의 과학이 과학의 본성을, 가치 중립성을 해친다, 이러한 비판은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지성 세계에서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비판입니다. 1, 2, 3, 4, 5.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스카펙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일상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악하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할 때는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킨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요,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악이 보인다 하는 그것을 대문자로 봤습니다. 내 안의 악은 소문자고요. 소문자보다는 대문자를 식별하기가 좋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한테 내 안의 악을 처리하라고 저 대문자를 보여주시나 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눈에 이렇게 거슬리면 그것이 나한테 없나 하고 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거 훈련이 돼가지고요. 자, 손가락 두 개는 하나는 저 사람을 향하지만 나머지는 다 자기를 향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라 하기 전에 네,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을 악하다 하니까요. 제가 그 일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 일을 하더라고요. 옛날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비판하면 그거 꼭 그대로 하게 된다고. 이제 빨리 갈게요. 시간이 되니까. 자, 인간 악의 근원적 치료법. 아, 놀랍게도 스카펙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악을 연구하는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냐? 악을 그냥 이런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고 악을 연구하면 도리어 악에 오염되고 악에게 먹힐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 다분하기 때문에 악을 연구하는 안전한 방법은 이제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방법론을 사용해야 된다. 제가 요거를 이거 옛날 예수전도단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반대 정신으로 나가라 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만약에 어떤 불신이라든지 상호신뢰가 아니고 불신이 많으면 신뢰로 나가라, 이렇게 그 부정적인 가치를 덮는 긍정적인 가치로 그곳을 그 일을 해라, 이런 그 경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입니다.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방법론은 부정적인 의심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정서 말고 긍정적인 그런 정서를 함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의 가면을 쓰고 성공 가도를 다닐 때 우리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전에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인가에 1, 2, 3, 4, 5까지 했었죠. 자, 악한 사람 주변에 이 악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일은 뭐였죠? 일은 기억나십니까? 저 사람 악하다라고 알고 악하다고 하나요? 이가 이거 3이 뭐였죠? 3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4가 용서, 5가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는다죠. 그죠? 그거 했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의 가면을 쓰고 성공 가도를 할 때 저 같으면 직장 상사라면요, 저는 3까지도 안 갑니다. 1, 2에서 그냥 멈추지 3 이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온전한 정신의 가면을 쓰고 천군 가도를 달리는 이 사람이 나의 형제고 나의 혈육이고 하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옷까지 갈 겁니다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사람마다 사랑의 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의 그릇이 크고 어떤 사람은 좁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남을 품고 용납하고 하는 능력이 작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와 그렇게 이렇게 뭐 혈육이 아니라면 또는 남편이 아니라면 뭐 시대가 아니라면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 3 이상 이렇게 거기에 에너지를 저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온전함을 가장한 위장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제가 쭉 그동안 나르시스트들 하면서 그 유튜버들 소개 유튜브 영상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 댓글들을 다 보시면 몰랐대요.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으면서도 고통스러웠는데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 왜 이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나쁘고 속상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별하는 거, 아, 그 사람이 악인이구나, 아, 그 사람이 나르시스트였구나,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나를 보면 그렇게 정말 가시 돋친 말을 하고 나를 끌어내리기에 바빴구나 아는 것만으로도 해방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장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잘 알게 되면요 사람 보면 압니다. 진짜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좀 멀리할 사람 압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연구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 사람의 언행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레이더에 포착이 됐어요. 아, 저 사람 아주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얌전하고 평화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 혹시 내현적인 나르시스트가 아닐까? 에포이스트를 가장한 나르시스트가 아닐까? 혐의가 있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관찰하고 왜냐면 이 사람이 가면이 언젠가 벗겨질 날이 때가 있어요. 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요한다 그랬죠? 가면 자기의 본성을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항상 그렇게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그 가면이 딱 이렇게 빚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제 동료가 항상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죠. 지금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거 너 가면이야. 너 나한테 하는 짓 그게 너 진짜 모습이야. 속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요 뭔지 저거 아닌데. 그래서 그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언행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보고 그 사람이 툭툭 던지는 그것이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도 체크해 봐야 되고요. 이거 연구하면 참 재밌습니다. 연구해서 데이터를 쫙쫙쫙 하거든요. 한 사람을 한 6개월, 1년 정도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사람을 보는 안목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 승부한 사람을 딱 보는 눈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면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안 씁니다. 어떤 사람은 아, 요 정도 거리 제가 참 옛날에는 참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 겪어보니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든 견제를 하든 저 말대로 네, 너를 좀 참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사랑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아, 너를 요 정도로 견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시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바람직한 것은 사랑의 방법을 통해 악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이게 힘들죠. 이게 어렵죠. 사랑의 방법으로 파괴로 그러니까 악에는 악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대항하는 그렇게 해서 악을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 백전필패입니다. 악으로 악을 대항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더 큰 악에 먹혀버립니다. 이러려면 그냥 피해 달아나는 게 좋습니다. 자기 부모라도. 파괴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들 도칠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사랑의 방법론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걸 나타내는 그 동화, 민화가
개구리 왕자 같아요. 그 공주가 개구리한테 이제 그 정말 처음엔 징그럽다고 막 개구리 던져버리다가 할 수 없이 개구리한테 키스하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왕자로 변했죠. 그래서 결혼하는 이게 이제 사랑으로 결국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그 모티브가 담긴 성화입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가 어떻게 그러면 악한 이 개구리한테 키스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요거는요 여러분한테 드리는 저의 팁입니다. 작은 팁입니다. 여러분 저의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으셨으면 아 저분도 그렇게 역량이 크지 않구나. 이 작은 그릇을 억지로 늘려왔구나. 맞습니다. 그 늘려왔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관계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관계에는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다 있으면요 관계가 굉장히 튼튼해지고요. 이 그 중에 하나, 둘, 셋, 자, 이 관계 네 가지 기둥이 뭘 것 같습니까? 네 가지 요소. 이거 제가 저의 비법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에 인간 무슨 관계를 만드는 네 가지 요소가 뭐가 있을까? 네 가지가 이렇습니다. 이해, 신뢰, 존경,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해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어디 갔는데 뿅 하고 사랑이 빠졌어요. 완전 예,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몰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바람둥이인지 몰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몰라 그런데 너무 좋아 내 눈이 하트야 그 사람만 보면 이거죠 사랑이죠. 근데 이 관계가 견고할까요? 이해도 없고 신뢰도 없고 존경도 없는데 사랑만 한다? 이 관계가 튼튼할까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이해한다 신뢰한다 하면 존경과 사랑이 따라올 가능성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크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뭐를 빼보세요? 이거 없이는 관계가 안 되겠구나. 이거 없이는 관계가 안 되겠구나에 신뢰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 부부 관계 신뢰가 빠지면 그 관계 무너져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존경은 안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는 있어요. 사랑은 하지 않아도 신뢰는 할 수 있어요. 신뢰는요, 굉장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저희 그 악을 이기는 데서 이걸 쓸 수 있냐면은 제가 정말 그 미웠거든요. 그 제가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근데 저는 이 중에 그 사람 신뢰 못해. 못해요. 왜냐면 너무나 거짓말하고 속이니까. 존경? 택도 없어요. 사랑? 안 돼요. 자연히. 그래서 뭘 하냐? 이해만 남았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사람을 연구를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연구를 할 때는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을 봤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깊어지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그 열등감이 있어요. 지체가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지체를 갖고 어렸을 때부터 집안 서열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안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니까요. 점점 이해가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대접을 받고 살았잖아요. 공부를 어쨌든 했으니까. 그런데 공부 못하고 집안 가난하고 장애도 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 그 입장에서 보니까요 너무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고부터요 관계가 풀어졌습니다. 지금도 보면 신뢰 못해요. 존경 택도 없어요. 사랑 어떤 때는 가지만 어떤 때는 안 가요. 가다가도 그런데 이해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같이 일하는데 옛날처럼 밉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러면 자 동료 같은 경우는 이해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참 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사건을 통해서 이해는요 내 쪽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언더스탠드입니다.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서보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이 돼서. 그래서 제가 요즘은 나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이 사람 좀 행복하게
절대 이 사람을 자극하지 말고 비참하다고 느끼지 말아야 되겠다. 나하고 옆에 있어서 정말 그 주눅들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길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살짝 엎드리는 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사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사랑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키우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미운 사람 떡 주기 있죠. 미운 사람 떡 준다고 뭐 많이 갖다 바칩니다. 뭔가 오고 가면은 사람도 가겠거니 하고 했더니 주는 것이 있으니까 받는 것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키워가고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저는 제 방법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실까? 신뢰, 존경. 부부 사이에 적용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을 좀 크게 만들 좀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거 할 때는 관계는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 사고를 훈련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뭘 좋아하나? 저 사람은 어떤 데 화를 내나? 어떤 걸 싫어하나? 어떤 걸 두려워하나? 어떤 것에 불안이 있나? 이런 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좀 증진시키고 싶으신 분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많이 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쌓고 이렇게 나도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 존경할 만한 이것을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공부하듯이 하면 어느 정도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제가 효과를 본 방법이에요. 이거는 아까 집 떠나갈 때 이거 많이 들으셨죠?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이거 이제 우리 사회에 제가 이거 많이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명하시죠? 마르틴 니멀러 목사가 쓴 것으로 알려진 시라고 합니다. 나치가 특정 집단을 하나씩 차례로 지목하고 제거함으로써 권력을 차지할 때 저항하지 않고 침묵한 독일 지식인들에 대해서 다룬 시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과 우리는 서로 의존되어 있고 서로 연대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전 세계적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좀 남았을 때 하려고 한 건데요. 이 악의 연구와 치유의 유일한 방법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스카피드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고요. 어렸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는 악이 숨어 있을 것을 공급합니다. 제공합니다.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당신이 발견한 내면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해왔죠. 1, 2, 3, 4주 동안. 그 상처에 어떤 거짓이 숨어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것은 사실은 정말 악한 영이 숨어 있는 은신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정화의 경험이 있습니까? 내면의 거짓을 몰아내고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나누어 보십시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집단 악의 사례에서 깨달은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왕따? 그게 뭐야? 일본에서 왕따 할 때 뭐 그런 거 왜 하니? 그랬거든요. 그런 게 없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그 손자, 아이나 손자가 있다면 정말 저는 매일 애를 끼고 학교 다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가장 밑바닥은 우리 사회 전체 보여주는 정말 바보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열 문화, 우리나라의 음란함 이 전체 총체적인 그 악이 이 아이들한테 다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서 여러분한테 좀 공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다루기에는 좀 너무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심각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군대도 그렇죠. 군대도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준비할 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이제 처음 저는 막막 이렇게 마음이 그 이 지금 이제 경제 세계 경제가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해서 혹시나 우리 다음에 이 시대는 전체주의로 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통제 그 아까 집단악 같은 그런 어떤 집단 아래에서 선한 삶으로 사람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인간다움을 지키면서 살리면 어떻게 하나 악한 사람들이 가득 그 득실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선함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주 동안에 우리가 이제 나눴던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조그만 지금 1대1의 어떤 사소한 개인의 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악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던 이런 선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자유로운 사회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환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도덕성을 과연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